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에게 따지며 당신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약 호시에서 기도하다가 무화경 속에서 환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내려왔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안을 유심히 바라보며 살피니 이 세상에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것들은 모두 하늘로 다시 끌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에 다가와 섰습니다. 가이사리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이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자 그는 천사가 자기 집안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일러줄 터인데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이 진실이 말하거니와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입니다.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갑니다. 양들을 모두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따라갑니다.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낯선이라면 양들이 결코 따라가지 않고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낯선이의 목소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진실이 진실이 말하거니와 나는 양들의 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문입니다. 나를 통해 들어오면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고 드나들며 목초를 찾아 얻을 것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잡아 죽이고 망치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독서와 화답성과 복음 모두 공통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다는 건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제 의지를 갖고 느낌과 감정에 따라 반응하며 또 그 반응을 서로 주고받는 유기적인 생명체들은 그럴 능력이 없는 무생물과 비교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큰 신비 앞에 존재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신비를 두고 매 순간 깨어 의식한다면 하느님 부르심은 비단 세례나 수도 생활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으로 또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초대요 부르심이란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께 충실한 삶으로 진지하게 응답할 새 마음가짐이 또한 주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공동적으로 생명의 길, 생명의 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야포시에서 보았던 환시는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테두리를 벗어나 전 인류적으로 열린 새 길이 되었다는 일종의 복음 선포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벗어나 은총의 여정으로 부름받은 모든 피조물이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시메온이 예언한 것처럼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때 베드로 사도를 동반하신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목자의 주된 역할이 바로 생명을 넘치게 주는 데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중심에서부터 갈릴리아 변방까지 주님의 이름을 대리하고 있는 직무 봉사자들은 그분의 이 마음과 목소리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들을 먹여 기르시오라고 세 번이나 거듭 말씀하신 주님의 분부를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오늘날 미디어 속에서 양들을 현혹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갖가지 거짓된 영적 기교들에서 주님의 양들을 보호하고 찾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동반하신 성령의 바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새롭게 불어오기를 희망합니다. 나와 내 형제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새로운 감사로 마음속에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생명의 신비를 단순하게 취급하지 않고 부지런히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숨과 이 생명이 넘치고 또 넘쳐 나 자신만을 위한 누림이 아니라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그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않고 충실히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신앙의 빛을 비추시어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저희와 더불어 신앙인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주님, 오늘 영명수기를 맞는 문재만호 수사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영육간 건강을 허락하시고 수도생활에 필요한 은혜를 가득히 내려주소서. 주님, 당신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여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뱃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굽어 모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